예, 오늘은 꼬질꼬질 한번 보겠습니다. 꼬질꼬질. 옆에 친구가 아주 그냥 그 친구 몸에서 나는 냄새가 많이 나나 봅니다. 코를 잡고 아주 그냥 인상을 찌그리고 있습니다. 자, 꼬질꼬질. 옷도 다 떨어져 있고 막 아주 그냥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지금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습니다. 꼬질꼬질. 자, 바디 오더. 자, 이 발음이 중요합니다. 꺼지, 꺼지. 우리는 이거 발음 하려도 못합니다. 이거 한 몇 달 연습해야 됩니다. 저도 이거 한 몇 달 연습한 발음입니다. 꺼지, 꺼지. 발음입니다. 우리 전화할 때, 어디고? 이 발음입니다. 꺼지, 꺼지, 꺼지. 자, 이게 몸에서 나는 냄새입니다. 뭐, 그래서 오더는 냄새이기도 하고, 향수, 고어에서는 향수라고도 했다고 합니다. 그래, 냄새. 자, 악취, 오더. 자, 꼬지인데, 이 꼬지 발음이, 우리는 꼬질꼬질, 이렇게, 이 단어가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? 꼬지라는 말을, 오늘도 뭐, 나바호, 네이티브 아메리카 아닙니까? 이 원주민들, 미국의 원주민들이 이런 지금 말을 쓰고 있다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? 그래서 여기서 우리 그 고구리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 꼬지라는 발음을 서로 주고받았다는 거죠. 그죠? 그러니까 아메리카로 넘어간 사람들은 넘어가고 또 코리아로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 들어오고 지금 그래 됐단 말입니다. 자, 그래서 꼬지라는 말이 꼬지. 자, 그래서 꼬질꼬질. 자, 그래서 이제 다른 사전에도 자, 이거는 지금 자, 꼬질꼬질 단어는 있는데 이게 뭐 이거 완전히 다른 제가 영어를 몰라도 좀 찾아보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이거는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. 꼬질꼬질하다 옷이나 몸에 때가 많아 지저분하다 했는데 뭐 스트레이트 스트롱 헤일 허티 이래가지고 이 책이 사전이 정강진 그 유명한 우리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교수님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인데 속도사전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. 이런 실수를 이 실수가 맞지 싶습니다. 꼬질꼬질하다 이게 더티라는 뜻이거든요. 그죠? 더티, 그루비 이런 뜻인데 이게 왜 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게 편집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. 이거 자 그렇고 정강진 교수님의 이거 정강진 교수님도 성균관대학교 문학박사 이 책이 그런대로 좋습니다. 자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사진에는 지금 이어 뻥 뚫렸습니다. 없습니다. 지금 꼬직, 고직, 뭐 외래어, 고식 돼 있고 꼬집다 뭐 이러 돼 있는데 중간에 꼬질꼬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거는 지금 안 들어갔네요. 그래 이 북한 사전인데 조선말 사전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거는 이 꼬질, 이 사소한 이 꼬질꼬질이라는 이 단어 하나가 이렇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는 거 아닙니까? 꼬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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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냄새납니다. 여기까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.